여러분,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아시나요? 이 말씀은 7.8기의 말씀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러니까 7.8기죠. 미가서 7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려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기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또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만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만질 자도 없어요. 내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미가서 7장 8절도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마귀로부터,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들이, 그들의 졸개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역사하죠.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말한 것은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는 것처럼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 그러면 정사는 뭐예요? 정치를 다스리는 자들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그럼 정치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정치인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그 정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리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수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구나, 아이고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 유수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되어지겠죠.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할수 있고 망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잘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이 어떤 허락이에요? 바로 마귀가, 정사가 그것을 주장하되 그렇게 이끌어가게끔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을 때 이웃의 나라들을 통해서 또는 그 안에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정치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었어요. 나한 사람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흔들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가지고 은사가 충만해서 뭔가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영적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 대결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떡한 자다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악한 거막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뭔가가 확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이래야지 영적 대결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에게 가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이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대결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은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어둠에서 어떻게 끌어내? 내가 끌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약에 온전한 등불만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온전한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그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가는 곳마다 나는 빛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은 다시 말하면 착고의 메인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죄에 묶여진 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것을 끊어내고 풀어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는 그 중에 한 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능력 대결의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첫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새 방언이 뭘까요? 랄랄랄라 뚜뚜뚜뚜 뭐 방언을 하고 야 이게 무슨 일본식 방언이야 뭐 히브리어 같은 방언이야 불란서 같은 방언이야 그게 아니라 새 방언은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말을 하던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 여러분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언이 하늘나라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 말을 내게 부어줘서 내 입에 그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의 말이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빛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내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믿음 없음에서 나오겠죠. 믿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죠.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와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무슨 말? 구원의 말. 내 심령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족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냥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네.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딱 볼 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얼굴 색이 변해요. 그 시커멓던 얼굴이 환해지고 아주 홍조를 띠게끔 너무 피부도 맑아지게 이뻐요. 그래서 심령들을 볼 때 우리 얼굴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이 거울이에요. 심령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이 피부가 고와져요. 좋은 화장품을 써서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의리 안에서 충만하면 얼굴이 변해요. 또 거기다 목소리도 변해요. 내 자신이 항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쭈그러드는 심령으로 어딜 가도 자신이 없어서 늘 사람들 뒤로 숨었어요. 앞에 나가는 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뒤로 숨고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부터 숙이는 거예요. 왜 숙이냐 하면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통지표 받으면 항상 소극적 아주 소극적이 붙어 다녀요. 거기다가 말을 안 하니까 앞에 나가면 얼굴부터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게 항상 통지표에 나에 대한 평가였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늘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위축됨은 항상 나는 할 수가 없어. 주께서 저를 이끌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떨리게끔 바꿔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절대 못 써요. 교회에서 처음에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 온몸에 옷까지 덜덜덜덜덜덜 떨리고 땀은 펄펄 비어듯 나고 다리가 후두두두두. 예수님이 믿음을 주고 주 안에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이것이 나를 의지했다면 절대 여기 쓸 수가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몰아가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결국은 나아온 것은 자신감뿐인 거예요. 나의 의의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의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아예 쟤는 그냥 내 거니까 그러고 내버려 두지만 믿는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절대로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를 순종하면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한 발을 디딜 때마다 그것이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진보를 나아갈 때 전쟁이 있었던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이긴 적 있었나?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번번이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담대하게 그걸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딸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예수님만 붙잡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전쟁을 치를 때 꼭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는 게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준다면 생명은 빛이죠. 생명은 빛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비칠 때 어둠이 완전히 순간에 떠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이 충만해질 때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한 거죠. 어떨 때 부르짖어요?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공고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데지만 그건 전부 다 뭘 말해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왜 고통이 와요? 왜 고난이 와요? 왜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거기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마지막 끝, 절벽 끝까지 가는 그 순간에서는 이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순간 앞에 있는데 거기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기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요때만 해도 좋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요 다음에 나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요때만 좀 응답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떨어져서 깨깨깨깨깨 이제 저기 땅이 보여 이제 큰일 났구나 할 때 그때 딱 받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믿음인데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미 전쟁은 주님이 이긴 거를 우리한테 다 정해놓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선택되었느냐 선택이 안 됐느냐 이런 예정은 잘못된 것이고요. 승리는 예정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벽으로 떨어져도 시험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뛰어내리고 시험하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티끌도 의심 없이 티끌도 걱정 없이 그냥 그분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브람 아직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갖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받아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자손이 나오고 번성케 되어지고 축복하는 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준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축복을 어디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들어가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는 삶을 400년 동안이나 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괴로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받으신 거 맞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은혜 받은 얘기도 안 하죠.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 길을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 가자.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길에 서서 그걸 당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하다가 보니까 밀려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사가 되어주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주고 근데 주님은 이미 날 통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한 명만 구원해라 하면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열 명 해라 그러면 열 명인 거예요. 그 정하신 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뭔가를 하겠어. 나는 나의 일생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뭔가 크고 근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주님이 너에게 큰 일을 시키려 했을 때 저는 큰 일은 굉장한 큰 일인 줄 알고 아버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일을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자 중에 불러서 내었는데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 저는 엄청나 내가 무슨 부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무슨 큰 일은 그냥 집사로 잘 섬길게요. 근데 그 큰일이 그때는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었던 거죠.
그 큰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는데 나는 뭐 엄청나게 뭐 이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고, 왜냐하면 부흥사한 목사님들을 봤기 때문에 샥샥거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나? 근데 전 성격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나서길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 나하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큰일이 뭔지를,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일,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는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의 일에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먼저요.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의 가족들 또는 친지들 아니면 이웃들이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구원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아멘. 이사야서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내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 세상의 다른 신들은 구원자라는 것이 될 수 없도록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 애굽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문명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거기에 부귀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부강함으로 그 권세가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야곱을 왜 해필이면 거기다가 왜 보내느냐 거죠. 거기를 보낼 때 거기에 갈 땐 70명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20세 넘은 사람만 60만. 아마 전체적으로 한 200만이라고 추산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애굽은 바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말하고 이 바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세상 임금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보내심을 받은 영혼은 야곱이고 근데 그 영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에게서부터 60만 남자 장정들이 일어나서 나와서 가나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거 바로 여러분이 그분들이다는 거예요. 애굽에 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그 400년 동안 너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객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방궁을 세우려고 노력하시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갈 곳은 따로 정해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땅,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 땅, 그곳에 내가 갈 곳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때가 되어져야 그 모든 때가 이루어져야만 나오는데 그 나옴이 열 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열 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날에 마지막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날이었어요. 주님은 내 심령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애굽 땅이거든요. 내 안이. 내 안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이 되고 저것이 신이 되어지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걸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바른 집으로 바뀌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바른 집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신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위를 사용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을, 상황을. 그러니까 실제로 무너지는 건 주위예요? 아니면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내 생각에서 일어난 싸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싸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 때가 되어지면 400년 후에 너를 이끌어 내리라. 뭘 하고? 그들을, 너를 이때까지 힘들게 한 그들을 다 징벌한 후에 이끌어 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냥 내가 보낸 상황 속에서 순복해라 해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몸부림쳐도 정한 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매여 있게 하신 이유예요. 똑같은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참해. 아멘. 때가 참해. 무슨 때예요? 오늘 왜 야곱을 거기에 보낸다고 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아직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만큼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400년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들 뭐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암흑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빛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고 사두개인이 세워지고 서기관이 세워지고 뭐 많은 분분한 말들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 찾고 찾는데, 그래서 율법주의 말도 들어보고 사두개인의 말도 들어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온전한 답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 그 암흑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야곱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서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야? 기록된 대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것도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기록된 대로, 주님이 무엇을 하든 다 기록된 대로 말씀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고 말해주는데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어땠어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잘났다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죄인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잘났다고 고개를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부르신 거예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주의 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건 은혜를 알 때 나아간 건데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내면서 뭔가를 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숫자가 없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교만해져 버려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첫사랑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참 은혜가 충만한 결실이 충만한 때에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에베소서에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의 나된 것이 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은혜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무르익을수록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더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달아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귀에서 써주시기만 한다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두 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 한 전쟁은 육적인 전쟁.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내가 뭘 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하죠. 승리는 죄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에서부터 자꾸 그걸 끊어내고 벗어나게 되어져요.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받을수록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받을수록 믿음의 길에 서려고 하니까 죄의 생각을 버리고 죄의 이론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자꾸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귀신 쫓는 게 영적 전쟁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변해가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있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할 때까지 계속 전쟁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전쟁. 이걸 통해서 내 삶에서 나이가 변화갈 때 영이 변했죠? 혼이 변했죠? 왜? 혼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모든 의지가 변하고 다 변해갈수록 육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 어떤 상황에 물질의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영적인 부요함에 만족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에 감사할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찬송의 기업이 되도록. 네. 우리를 찬송의 기업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구원자의 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누구의 전쟁? 예수님과 그 애굽의 신들 간의 전쟁인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니까 술법사들도 자기네들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됐어. 뱀을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자기네들 처음에는 됐지만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다 나머지 것들 다 잡아먹는 걸 눈에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재앙을 했지만 바로는 강팍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왜? 그들 그 강팍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에 도대체 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이렇게 강팍해서 안 변할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보고자?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키우고자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경험은 애굽에서 일어난 것이 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지만 때가 됨에 다시 갈라디아 4장 4장으로 갑니다. 때가 됨에 그가 율법 아래에서 매이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매여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도록?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끊임없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있는 나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맞죠?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주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아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떡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오늘은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쉬시면 돼요. 즐기시면 되고요. 장로교 그 고신 측에서 그렇게 눌려 자라면서 율법적인 게 강한 내가 더더군다나 우리 집이 유교가 너무 강해서 그냥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고 어른 머리 위로는 절대 지나가지도 못하고 여자는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긴 치마 입어야 되고 머리는 단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핀 꽂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안에 나한테 이렇게 쌓여진 견고한 틀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충만했죠. 바울의 그 옆자리가 내 자리가 될 것 같이 착각할 만큼 두 개 개척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이 다 하고 그리고 잘했다 소리도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야, 내가 바울 옆자리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웬걸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주님한테 갔는데 너는 하나도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 아니 내가 지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상을 못 받는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의로 했기 때문에 그건 맞거든요. 내가 알지. 네가 네 열심과 네 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래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작업이 뭐였냐면 네 머리에 있는 모든 걸 버려라, 지워라. 그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제가 철야 21일째, 3주째 되어졌을 때 꿈을 꿨는데 그날 풀물불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 일을 21일을 했어요. 그리고 딱 잠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점심 먹고 나서 딱 3시간 자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가서 또 철야하고 그랬을 때 그날 열이 펄펄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고 있는데 꿈인지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깨어있는 건데 계속 내 눈에는 풀뭇불이 보이는 거예요. 풀뭇불을 훅 하면 거기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이 확 올라가서 앓고 또 불 확 켜니까 또 앓고 막 그리고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았는데 땀을 뻘리고 끙끙 앓았는데 나는 오늘은 교회 못 가겠구나. 이게 지금 무슨 열병이 났나 몸살이 났나 이제 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깼는데 곧 직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풀뭇불을 그렇게 막 하고 나서 열이 펄펄 나는 것 같이 몸이 불덩어리였는데 내게서부터 중절모를 쓴 남자예요. 중절모를 까만 중절모를 쓰고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맨 아주 중년 남자 특히 딱 반듯한 남자 있죠. 그게 내 여기서부터 탁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앞쪽에서 딱 붙어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제 영이 이거를 가르쳐주는데 이게 율법의 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래야 된다. 뭐 교회에서도 이래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라는 그거에 제가 옷을 너무 입고 거기에 탁 항상 단정하고 항상 정숙하고 항상 뭐 아주 이런 모범생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눌림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목소리까지 변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이 더 이뻐졌대. 이뻐졌다니까 좋긴 좋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이뻐졌대요. 전에는 목소리에 약간 어떤 남성적인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고 나서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아주 깨꼬리같이 이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진정한 내 안에 자유함이 오는데 그 자유함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날아갈 것 같아 기쁘더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저한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거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심과 특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게끔 만드는 율법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긴 게 어디서 이긴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끊임없이 시키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개 기도를 시키면서 나를 완전히 부시고 깨트리시면서 벗기시는 작업을 하시고 나니까 그런 영이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안수받지도 않았고 주여 불주시옵소서 구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저는 여전히 저예요. 은혜 있고 뭐 불경험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성령의 역사 다 해도 변하지 않은 은혜 속에서 약간 겸손의 요만큼 그 맛은 봐왔기 때문에 이제 했지만 그러나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저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할 때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끔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구원하는 일부터 하지만 이게 육체적으로까지 변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턱을 터계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근데 이걸 우리가 주님이요 단계적으로 다 훈련을 시키셔요. 인내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오랜 훈련을 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제 설교가 웬만한 초신자들은 어려웠다 그래요. 뜬금없는 소리 같거든요. 일반 목사님들이 듣는 설교하고 다르니까. 죽으라는데 십자가밖에 지라는 게 없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근데 정말 쉬워요. 근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기게 되고 저절로 변화되어지고 저절로 하나하나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전쟁이 누가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주로 많은 사람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서 이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영의 해결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육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역사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나타낼 때?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러면 천사들이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와서 돕더라.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천사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서만 있으면 그냥 능력이 팍팍 나가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뭔가가 멋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오해였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 말씀 앞에 뭘 말했는데 누추한 것에도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고통에 처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이거 아니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육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결국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거 제가요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인정받고 잘 나가고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핍박받는 대상이에요. 핍박받고 환영받지 못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다 무너뜨렸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와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850명을 다 죽일 수 있게끔 했으니까 의기충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이세벨한테 죽을까 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는데 이세벨에 왜 죽을까 봐 도망을 가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여호와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정말 경험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내어쫓게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했는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무너질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어디서 건전받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 가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녀더라. 세상에 음녀가 많은 물을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을 앉았는데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 방언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 앉은 물이 뭐겠어요?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가르침과 변질된 복음. 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 회유하고 사람들을 피를 흘린다니까 무조건 무슨 죽이는 걸 생각하시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게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빼앗기니까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더러움으로 가득해지는, 더러운 영으로 가득해지는 심령이 되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음녀인 적그리스도가 앉는 모습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영혼들을 다 속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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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하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가 나아가니까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교회에 패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영적 능력 대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는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단 한 분 여호와, 단 한 분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단 한 분 구원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키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기는 이김을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기는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영혼 구원을 이루고 그것만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깎아지려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을 끼고 가는 그러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영혼 하나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영혼 하나가 목사님 오늘 이러고 이랬는데요. 그럼 그거 그 얘기를 위로해주고 뭐 하다가 그냥 한 3시간씩 어떤 때는 막 얘기를 해요. 영혼이 많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더 아시죠?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난 이렇게 많은 영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같이 일하게 하세요. 나한테는 그냥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아래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만약에 주님 12명이니까 나도 12명을 주신다면 그 12명이 또 12명씩을 만들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배가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을 주면 확실한 사람 하나를 만들면 여기서 두 명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또 두 명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승리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죽겠다고 나 목사님 잘만 만났다고 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의 성장이 바로 나의 성장인 거 맞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도 그 다음에
금방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막 뛸 때는 언제고 금방 돌아서서 세상의 염려 걱정만 오면 코가 빠져가지고 어찌할꼬. 영적 전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할 때 내가 많은 무리가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했죠. 그 뜻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권세자들이 붙잡고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면 아멘.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된 자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여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되셔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도록 자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의 거룩함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순종과 함께 결국은 그는 죄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흑암 속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불순종할 때는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 제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게 됐었어요? 여호와를 안 섬기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쟁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땐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믿음으로만 착 서 있으면 늘 평안해.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이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믿음. 그럴 땐 진정한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평강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굳건한 믿음 있으십니까? 세상의 정사들, 세상의 권세들, 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들은 이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무장된 자는 어떻게 해서 무장이 됐어요? 전쟁을 준비한 자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 제사장 옷을 입은 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제사장 맞으세요? 제사장 옷 입고 계신가요? 항상 내 마음이 의의 흉배를 두르고 계십니까? 흉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그 의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보시는가?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인이 되어져 있는가? 근데 순간에 판단이 탁 올라와요. 뭔가를 볼 때 벌써 정죄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내 안에 주인 노릇을 오래 하고 있었느냐. 그 증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겸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죽을 수 있는 겸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회개케 하시고 주 안에서 그 끊임없는 회개와 함께
내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때 은혜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신 거 믿으세요? 의인이신 것도 믿으세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거는 이제 과거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걸 아는 건 현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결국은 빛에 거한 자가 되어지고 어둠과의 전쟁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매일의 삶이 전쟁이지만 항상 그 전쟁 속에서 나는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는 자인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격삼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지금 이길 수 있어?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날 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도 않지만 쏘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왜 쏘이시냐 이거죠. 생각 속에 쏘이고 마음으로 쏘이고 저 사람 때문에 쏘이고 이 사건 때문에 쏘이고 뭐 때문에 쏘이고 뭐 때문에 쏘이고 다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거를 끊임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성작품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아멘이죠? 완성작품. 완전한 승리를 이룬 작품.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마귀를 지멸을 했는데 내가 왜 마귀에게 지냐 이거예요. 왜 내가 마귀에게 얻어맞느냐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이미 과거 완료가 되어진 부분이에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면 여러분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말을 하시려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육으로는 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나라에 사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혔을 때 그분 안에 속한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린 지금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심령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라.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 사망은 이미 지나간 거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 법 안에 살 때에는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인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권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가 되어진 것은 내가 바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건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에 앉힌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앉힌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자,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자비하심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다른 사람도 알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막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어부 아니야? 저 무식쟁이 아니야? 다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
그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말로 하늘의 큰 비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방언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대로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와요.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면요. 정말 내가 이게 이런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 알아요. 이게 맞는다는 걸. 왜냐하면 너무나 말이 탁탁 맞거든요. 정확하게 복음하고 연결돼서 쫙 맞게끔 그 성경이 풀어져서 말을 하는데 미리 풀어주신 게 아니라 그 즉시 말할 때 그걸 푸시면서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멋있다 우리 성령님.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겠어요. 생각도 못 해본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입의 말은 내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이 나오게 하세요. 혀가 굴러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혀가 혼자서 굴러가면서 막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요. 내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을 만드시고 순서도 정하시고 풀어가시고 그러면서 할 때 야 우리 주님 멋있다. 뭐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릇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어서 뭔가를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잘할 수 있으려고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비우세요. 열심히 내어드리시고 그냥 생명의 말씀만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번성되더라고요. 창대케 되더라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풀리고 풀리고 풀려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하고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막 풀려가지고 막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해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입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주 매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빈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부르셨다면 불러서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 주신 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그릇을 깨끗이만 한다면 그분이 열심히 말씀을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실 것이고 말씀의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입에서는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흘러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는 그냥 나와서 한 말인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들의 말씀을 다 가서 영혼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 영혼들을 그 어둠을 내어쫓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죠. 그래서 변했네. 누가 제일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내 아내가 변했네. 내 남편이 변했네. 자식이 봐요.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아빠가 변했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애가 되어지는 변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백날을 해보세요. 너나 잘해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이 전쟁을 이기는 건지 믿음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아시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문제 주님께 그리고 나는 뭐만 해요? 나는 평안할래. 나는 그냥 자유할래. 주님 안에서 진정 이와 같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전쟁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 이기리라고 안 했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거든요. 죽은 자를 여섯 명이나 살렸어요. 그런데 집회하고 나서 피곤해서 누워있는 사단이 문 열고 들어오더래요, 방으로. 우린 그 정도 영적이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야, 나 피곤하니까 가. 그리고 그냥 주무셨대요. 그게 뭐예요?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딨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탁 무시해서 내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다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어? 이거 기도하시려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딱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빨리 좀 해결돼 주세요. 주님 아버지 저 기도 자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 뭐죠? 그 이름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으로 치시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거든요. 주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영광 나타내세요. 나는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러고 딱 했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요동함 없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놓고 아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이 정말 이긴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야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히 전쟁을 이겠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세요. 여호사도 어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저한테 늘 하신 말이에요. 제가 워낙 이제 그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랬거든요. 징징 짜는 기도만 주로 했어요. 징징 짜는. 그랬더니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래. 늘 강하고 담대하래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완전히 그냥 배짱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내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분만 사랑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쉼을 얻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고통 속에서 물질이 없어요. 그냥 평안하세요. 그리고 주님 뭐 먹여주실 거잖아요. 그러고 하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주님 훈련시키는데 저만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집안 식구니까 같이 훈련을 받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붙잡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네 남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잡을 잃을 거다.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믿지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려놓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인정받아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만큼 유명해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일을 잘했고 그렇게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당신이 그 회사에 충성을 해도 결국은 어느 날 필요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 걸고 충성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아 나라가 잘 되려면 독립투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인가. 근데 정말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명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필요했어요. 회사 전체가 살아나야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명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명퇴하고 나니까 그 난리치고 했는 게
아무 소용없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안 하시면 이게 웬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셔서 바닥까지 이제 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는가를 보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권위를 누리다가 들짐승처럼 방황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딱 그 상황이 우리 남편에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콧대가 여기까지 높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겸손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너희가 그 시험의 때를 잘 통과했구나 하시면서 이제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하시면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아버지 제가 선교 다니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 있게 남편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선교 나오기 위해서 비행기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돈을 대줘요. 그래서 남편이 주는 그 용돈과 또 비행기표 사준 것과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역자로도 저는 사례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다 있어요. 제가 한 설교 글들 그냥 얼마든지 다 퍼다가 쓰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세우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보다 정말 부족해요. 저는 더 잘한 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저를 쓰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로 내어드릴 뿐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만 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무엇이든지 그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자 할 뿐이에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자였는데 그러한 자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아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게 세상에 이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버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더 기도하게 되죠. 주여, 절대로 사람의 말이 단 한 단어도 내 생각이 한 단어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만 섬기고 그 이름만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저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어요. 전 여러분같이 무슨 하트 본 적 없어요. 전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어느 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한 말 한 말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 그것뿐이죠. 내가 너에게 내 입에 쌍나팔을 줄 테니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나팔수가 되려니까 어떻게 하면 나팔수가 될까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준 대로 전할 뿐이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있고 너무 놀라운 분. 이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사단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너의 육체를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가 되신다면 멋지게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나를 주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신나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다른 낙이 있겠습니까? 없죠. 정말 우리 모두 그런 복덩어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게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하면 부담감 팍팍 오세요. 그렇죠? 그냥 부담감 가질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은혜만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그냥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은혜 감사하시면 어느새 내가 자라가고 있고 어느새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리고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도 나와 함께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주님 혼자서 다니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만 붙여주세요. 누구 좀 친구 같을 거. 영적인 친구도 되고 영적인 위로도 되고 뭔가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붙여준다 그러시더니 내가 이제 너한테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거야. 함께할 자를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끔 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아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가 기대가 되고 우리 진짜 영적 전쟁 잘 승리해서 영혼들을 그냥 다 건져냅시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서 다 하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할 수 있게끔 영혼 하나하나를 영혼을 많이 교회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에 관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은혜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각각 붙잡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길을 다 갈 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불뚝불뚝 올라올 때 나는 완전히 죽여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 모든 걸음 속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고 그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